솔직히 말하면 가족들하고 떨어져 지낸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는 외아들인데 부모님하고 관계가 되게 안 좋아서 되게 오랫동안 연락을 지금 끊은 상태고 오 잠깐 이거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 거야. 드디어 나왔습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결이 잘 이해되셨던 분들은 분명히 더 심오하게 자기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은 등한시했던 구체적인 실전 팁도 많이 각 꼭지마다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호열입니다. 오늘은 필링캠프 시간이고요. 정신과 의사이신 박종서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선생님이 자기를 좀 오픈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저는 네. 그 부분이 제일 인상적이었거든요. 사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반은 우울증 책이에요. 뭐 주식 책이라기보다는 우울증 제가 어떻게 극복했고 주식 때문에 우울증이 생겼고 결국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게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사람한테 제일 필요하고 또 중요하고 우리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게 또 돈이기 때문에 네. 저 역시 그랬고 네. 제가 36살 때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다 주식으로 날려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큰 좌절, 거의 우울증, 거의 죽고 싶었죠. 지금에서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는데 그때 어떻게 제가 하나하나 극복을 했는지 어떻게 보면 숙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우울증 극복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의 실패로 인해서 우울증을 겪었다고 하셨지만 주식에 또 빠지게 된 것도 우울증 때문일 수도 있죠. 예, 예. 그렇죠. 서로 돌고 도는 네. 그런 게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어떻게 빠져나오셨는지 본인 경험도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팁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가족들하고 떨어져 지낸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는 외아들인데 부모님하고 관계가 되게 안 좋아서 되게 오랫동안 연락을 지금 끊은 상태고 잠깐 이거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러시구나. 네. 편집 다 해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네. 그 집마다 다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요. 가족들끼리 네. 저도 정신과 의사지만 부모님과의 어떤 여러 가지 숙제 트라우마 이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마음의 거리가 있는 상태고 약간 어떤 마음에 또 플럭추에이션이 있잖아요. 그럼요. 5월에 되면은 또 생각나서 미안하고 사과하고 한번 잘해볼까 하다가 가족의 달. 또 상처받고 다시 멀어지고 역시 부모님하고 이 정도 거리가 맞다 이렇게 느끼고 이걸 계속 반복 중인데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예. 그러니까 저도 1년에 한 번씩은 생각나요. 이제 나이도 먹었고 이러는데 한번 사과해서 다시 봉합해볼까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쉽지 않아요. 이게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게 또 가족이거든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상처 주면은 그냥 안 보면 그만인데 가족들이 나를 상처 주면은 그거 되게 아프죠. 되게 오래 가고 트라우마 남고 선생님께서도 아마 동의하실 것 같은데 정신과 의사 중에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자기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보면 극복하기 위해서 가족들과의 어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정신과나 심리 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요. 뭐 100%죠. 네. 저도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과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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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여전히 그 숙제 풀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도 많은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마 마음 한켠에는 가족과의 어떤 숙제가 꺼내지 않은 어떤 그 상자 안에 넣어서 갖고 지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질 때는 이 어떤 가족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로운 손을 뻗을 마음이 생기고 내가 일도 잘 안 되고 주식 망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안 좋을 때는 더 못나게 나오고 더 날카로운 부분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네네. 그걸 저는 계속 좀 약간 회전목마처럼 반복을 해오다가 이번에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 여자친구의 힘이 굉장히 컸죠. 가족처럼 생각하는 굉장히 오래 만난 여자친구의 힘이 되게 컸고 저는 가족의 의미가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은 유전적으로 결정된 가족이고 결혼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건 제가 만든 가족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여자친구를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 나를 되게 믿어주고 나를 좀 신뢰해준다는 게 되게 힘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었지 않았고 끊임없이 제가 패배했다고 생각을 하고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책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네. 우울증 때 네, 주로 증상이 그렇죠. 그렇죠. 네. 반복적인 반출을 하잖아요. 네. 계속 지나간 거 생각하고 네. 내가 그때 뭐 서른 살에 뭐 했으면 껄껄껄 네. 뭐 인생의 기회를 여러 번 날렸다. 대학병원 그만두지 말았어야 되는데 껄껄껄 너무 과거 속에 살았어요. 시간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울어도 내가 할수 있는 거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오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정말 크게 깨달은 거는 이눈 때문이었어요. 2016년에 항반병상 진단을 받고, 아, 네. 그러셨구나. 그때 주식도 다 날리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항반병상 여기까지 터져가지고 아. 그 오른쪽 눈이 그때 시력이 굉장히 더 떨어졌어요. 지금 마이너스 20몇 대부터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거의 오른쪽 눈은 교정 시력이 0.2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 뒤에 되게 주사도 맞고 시술도 많이 받았는데, 아, 그러셨구나. 네. 처음에는 병원에서 실명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그리고 6개월 동안 그게 완치되고 나서 항반병상 완치는 없고 약간 이제 네, 네, 완화되고, 완화되고 네. 나서 이제 다시 눈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실명 위기에서 벗어나고 이제 괜찮습니다라는 말 들었을 때 제가 생각하는데 이제 무서울 게 뭐야 약간 이런 느낌. 잃을 게 없다. 전 재산 다 날리고 약간 실명될 아, 뻔했는데 그쵸, 그쵸. 네. 내가 이제 더 잃을 게 뭔가. 그러니까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쵸. 네, 그때부터 뭔가를 다시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의욕이 오히려 네, 생기시는 오히려 거구나. 생기고. 근데 뭔가 바닥을 찍었을 때 뭔가를 하려고 하면 다시 한번또 떨어져요. 왜냐면은 없는 힘을 쥐어짜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를 하게 돼요. 그쵸, 그쵸. 네, 약간 마음만 없어고 충동만 없어고 네. 그 도파민이 확 이제 오랫동안 눌렸던 이 반동으로 도파민이 확 오르는데 부작용을 확, 네, 예. 그때 보통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쵸. 조증처럼 약간 그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1년 동안 또 삽질을 많이 했죠. 그런 다음에 생각해요. 역시 안 되는구나. 한번더 좌절하시고. 한번더 좌절하죠. 그때 2018년에 또 우울증을 또 그때 2차적으로 또 깊게 알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올 수 있었던 게 주변의 도움이 컸고 아까 말씀하신 예, 여자친구, 예. 여자친구의 도움도 컸고 그 여자친구가 나한테 뭘 해줬냐면은 끊임없이 자기 객관화를 시켜줬어요. 자기 객관화를 예. 어떤 식으로? 너 옛날 얘기하지 마라. 옛날에 잘 나갔던 얘기하지 마. 옛날에 이렇게 했으면 지금 뭐 됐을 때 얘기하지 마. 너무 듣기 싫어.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같은 말을 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게 상처가 되는 분들도 되게 솔직히 많잖아요. 상처됐어요, 그때는. 그렇구나. 여자친구지만 그쵸, 그쵸. 상처됐어요. 상처되죠. 예, 여자친구가 난 지금 그때, 지지받고 싶은데. 이쁘게 말하면 안 돼? 예, 그쵸. 근데 그 여자친구가 독하게 말해준 게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은 제가 너무 무기력한 시간을 오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듣기 좋은 달콤한 얘기,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계속 들으면은 내가 행동에 변화가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자친구가 진짜 어떻게 보면 팩폭을 많이 했죠.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약간 오기가 생겨요. 약간의 분노. 내가 보여줄게. 그쵸. 내가 진짜 나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쟤한테 증명해야지. 그쵸. 그게 오기죠. 네, 오기가 생겨요. 처음에는 약간 화도 났어요. 정말 내가 할수 있는지 얘한테 그냥 스친 말로 하면 본때를 그쵸, 보여주겠다. 그쵸. 그런 어떤 반은 분노였고, 또 반은 어떤 감사함이 복잡한 마음이 섞여서 저한테 에너지를 줬고, 그리고 제가 그때 냉정하게 생각했어요. 그때도 여전히 가진 게 굉장히 없고, 준비된 게 없었고, 내가 지금 오늘 당장 할수 있는 게 뭔가, 그걸 생각했어요. 그때만 해도 제 친구들 너무 잘 나갈 수 있었고, 뭐, 집산에도 있고, 뭐, 포르쉐 타고, 뭐, 잘난 친구, 뭐, 변호사 친구, 의사 친구, 교수 친구, 뭐, 이런 카카오톡 비교하고, 막또 이러면은. 그럴 때는 잘 나가는 친구들만 보이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진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네. 상처받아가지고, 카카오톡에서 나와서 탈퇴한 적도 있었어요. 그쵸, 그쵸. 근데, 회피하시는 거고. 피하는 거죠. 네. 저는 한때는 그런 모습이 되게 흑역사고, 지우고 싶고, 까먹고 싶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거는, 보통 현실을 직면하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수용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안 됩니다. 그럼요. 근데, 정말 어렵게, 정말 내가 거울만 봐도 내가 너무 싫고, 못생기고, 자기 혐오감이 들고, 그때는 살이 더 쪘어. 이만했거든요. 그때 뭐, 왜냐면은, 너무 우울할 때는 집 밖에 안 나오고, 활동이 예, 적어지고. 피자, 치킨, 피자, 치킨, 이거밖에 안 먹어요. 왜냐면은, 귀찮으니까. 보통 그렇게 예. 그날이 또 되시죠. 피자 한판 시켜서 하루에 세끼 그걸로 먹는 거죠. 세 조각, 두 조각, 두 조각 이런 식으로. 맨날 게임만 하고. 그때 말로 페인처럼 지내신 페인처럼 거죠. 지냈죠. 그게 페인이었죠. 몇 개월 동안 아예 안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이 우울증의 어떤 뭐 순환이라고 하죠. 나선이라고도 하고 어떤 그 감정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제가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지금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심지어는 그 우울증 기간 동안 제가 면접을 세 번이나 안 갔어요. 그 직장을 그만두고 쉬고 쉬고 있는 있었는데, 타이밍에 새 네. 직장을 가야 되는데, 3개월 동안 면접을 세 번이나 안 갔어요. 의욕이 완전 없어진 거네요, 에너지가. 네, 그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그 되게 좋은 직장이었고, 추천으로 받아서 담임 지원을 해서 제가 가면은 가기만 그냥, 하면 네. 되는데. 그리고 거기 병원 이사장님들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아침 9시면은 내가 못 일어날까봐
그 면접 시간을 11시로 잡아놨어요. 그랬는데도?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11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멀뚱히 별 천장만 보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단순히 뭐 의욕만 없는 것뿐만 아니라 우울증이었죠. 그쵸, 증상이. 네. 그러니까 두려웠고. 두렵고. 실패하는 게 무서워. 그쵸. 그런 거죠. 다른 사람한테 또 평가받고, 누군가를 실망시켰을 때 내 자존감이 또 무너지는 게 힘들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회피죠. 회피죠. 네. 근데 그 모든 과정을 여자친구는 다 되게 냉정하게 직면을 시켜줬어요. 아. 하루아침에 너보고 성공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너보고 뭐, 뭔가를 이루라는 것도 아니다. 대신에 오늘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라. 그게 줄넘기든 운동이든 아니면 집 청소건 오늘 네가 할 수 있는 걸 하루에 한 개씩 하라고 했어요. 아 그게 진짜 우울증이 너무 심할 때 운동하면 좀 나아지는 거 다 알아도 몸이 안 움직여지는데 헬스장에 갈 수가 없어요. 그쵸? 저 그때 강남역 사거리 오피스텔에 살았는데 그 헬스장이 뭐 한 20m 거리에 있어도 안 가요. 그쵸, 못 가죠. 같은 건물이라도 안 가요. 근데 그럴 때는 제가 줄넘기를 사놨는데 그때 했습니다. 하루 10개 하고 20개 하고 사실 그것만 해도 내가 오늘은 어제보단 나았구나 이렇게 뿌듯했던 게 있었어요. 아 그게 어떻게 보면 여자친구가 이제 계속 푸시를 하신 네. 효과죠. 네네. 딴 거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운동해라.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라. 이런 미션을 계속 주는 거. 네. 그게 또 상처가 되지만 또 그걸 하셔서 도움이 되셨다는 얘기 하신 거네요. 예. 어떻게 보면 시동을 건 거죠. 시동 거는 거. 네. 제가 우울증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제 마음에 시동을 건 거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 연락을 안 읽게 돼요. 메일도 다 쌓여 있고 확인도 안 하고 그러니까 웬 자꾸 비율 회피만 하고 싶어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조금씩 직면하기 시작하고 이게 또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같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쵸. 새로운 의욕도 생기고 그리고 우울증이라는 게 또 아시겠지만 한 3개월에 한 번 또 다른 페이스가 오니까 또 이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있을 때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슬럼프 극복의 어떤 찬스가 오는데 그때 너무 무리하지 않고 저는 몇 번 실패했었거든요. 무리해서? 네, 무리해서. 네. 내가 몇 개월 동안 삽질하고 몇 개월 동안 내가 지금 이루지 못한 거 한 달 만에 다 이룬다. 다 회복해야 된다. 남들하고 이만큼 벌써 차이 그렇죠. 벌어졌으니까 한 달 만에 다 따라잡는다. 그래서 오히려 또 좌절하고 또 좌절.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딱 이 표현이에요. 제가 다리가 부러진 상태인데 마음의 뼈가 부러진 상태인데 아직 뼈가 다 안 나왔는데 막 뛰어달리다가 다시 넘어지고 또 다치고 또 부러지고 뛰다가 또 부러지고 이런 상태였던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하신 그런 팁이 가족의 서포트는 서포트 지지와 동시에 이제 약간 직면시켜주는 네, 그런 게 좀 필요하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몸을 움직이는 운동 이런 것을 얘기하신 거네요. 그리고 정말 중요했던 게 자기 루틴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줄넘기 오늘 10개 했으면 내일은 20개, 30개.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뭐 뻔한 얘기지만 아무리 작은 목표라도 계속 늘려나가기. 어제보다는 내가 오늘 더 한 발자국만. 어차피 나 지금 바닥이니까 하루에 0.1%만 내가 발전을 하자. 아주 조금씩만 네. 목표를 잡는 진짜 거죠. 조금씩만. 그렇죠. 무리하지 않게. 네. 내가 다시 좌절하지 않게. 하루에 0.1% 365일이면 36.5%거든요. 36.5% 성장한 거면 이거는 뭐 엄청난 거죠. 대박이죠. 주식으로 봐서 대박이고 인간으로 봤어도 거의 뭐 인간이 변한 건데 그쵸. 되게 멀리 봤어요. 진짜 일희일비하지 말자. 그리고 스스로한테 되게 너그러워지자. 무슨 정인 건데 스스로한테 되게 너그러워지면서 또 한 가지는 핑계대지 말고 어제 한 것보다는 오늘 요만큼이라도 더 하자. 그러니까 기본 목표 자체가 애초에 너무 낮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온전치 못한 상태라는 걸 했기 때문에 절대로 저한테 무리한 미션을 주지 않았어요. 진짜 오늘은 외출을 해볼까? 이런 게 미션이었던 적도 그쵸, 있었어요. 그쵸. 오늘은 집 밖을 나가보자. 그리고 오늘은 메일을 확인해보자. 오늘은 면접 어플라이 메일을 하나 보내보자. 뭐 이런 게 제가 첫 달에 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하루에 줄넘기 20개를 해보자. 그리고 그거 하고 난 다음엔 꼭 나를 그 자신을 칭찬해주고 내일은 더 나은 목표를 세웠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조금 어느 정도 그 한 몇 달이 지난 후엔 오늘은 글을 한 세 줄 정도 써보자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예전에 브런치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글 쓰는 네, 글 쓰는 사이트, 사이트. 네. 지금 오히려 더 유명하죠. 네. 네 제가 그 책을 브런치를 통해서 쓸 수 있게 된 건데 아 그러시구나. 네. 제가 한 6줄, 7줄 되는 글을 써서 브런치에 올렸어요. 짧게. 짧게. 뭐 그러면 되게 반응이 조회수 뭐 한 뭐 몇십, 뭐 좋아요 두 개, 뭐 이 정도 달렸는데 그런 것만 해도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음에 또 더 쓰고, 더 쓰고. 사실 제 기대만큼 제가 빨리 회복하지 못했고
기대만큼 뭐 어떤 반응이나 피드백이 없을 땐 좌절도 많이 했어요. 거기에 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네.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여전히 내 세상은 변한 게 없고 여전히 내가 드라마틱한 성장이나 드라마틱한 어떤 회복이 없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 네네.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그래도 오늘 어제보다 0.1%만 더 하자 이거는 항상 지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좌절은 굉장히 익숙한 거였어요. 그때 제가 전재산 다 날리고 이게 눈에 어떤 시련까지 네네. 겪었을 때 그 좌절감을 생각하면 내가 오늘 뭐라도 할 수 있고 눈 지금 둘 다 어느 정도 보이고 그러면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보자 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어요. 그리고 확신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지금 현재 예전과 우울증에 걸렸을 때랑 제일 많이 달라진 거는 그때는 실패를 제일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고. 제일 먼저 실패 먼저 떠오르니까. 네. 근데 지금은 실패보다 더 두려운 게 있어요. 그건 무기력한 거. 아무것도 못하는 거. 실패조차 못하는 거. 실패조차 하지 않고 도망치는 거게 최악이지 실패는 최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실패는 내일 또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자존감이 회복된 상태여야만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저는 그게 한 4년쯤 걸렸고 되게 오래 걸렸어요. 사실 저는 굉장히 중간에 좌절이 많았고 스스로 치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